한 2주 동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텃밭을 와보니까, 저번에 열무 뿌렸던 거, 다 말라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따로 파종했던 것도, 네, 다 말라주고 있고, 옥수수는 잘 자라고 있고, 토마토도 잘 자라고 있는데, 네, 안쪽에도 많이 열려서, 저기도 많이 열리고 있고, 여기도 엄청 열려 있습니다, 지금, 토마토. 그리고, 와, 이 큰 토마토가, 장마 때문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와, 엄청 컸거든요. 그다음에 옆집에도 토마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와, 그다음에 네, 오이들. 오이들은 녹균병이 걸려가지고, 와, 입이 그냥 끝났습니다. 끝났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박. 애플 수박은 결국 하나만 열렸습니다. 하나. 하나 열려가지고, 지금 집에 따서, 지금 보관하고 있고, 내일쯤에 한번, 잘라서 한번 먹어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한 3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kg. 여기 방한잎은 별 큰 피해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 호박. 호박이, 보시면, 여기 하나. 받침 떼져가지고 두 개. 그다음에 이쪽으로 지나가던 것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대편을 보시면 하나가 더 있고, 그나마 고추는, 네, 고추는 아직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토마토는 그대로 두고. 이거만. 우와, 오이가 말랐습니다. 말랐어. 오이도 정리를 한번 해야 될것 같고. 이거만. 아, 오이가 끊어져 버렸네요, 여기서. 자르다가, 얘가 이렇게 자르다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쟤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오이가 지금 한 45개 정도, 네,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토마토. 토마토 잘 있고, 네, 옥수수도 잘 있고. 고추는, 네, 아직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큰 피해가 없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빨간 고추가, 네, 익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빨리 따가지고, 저희는 빨간 고추가 있는 게 아니라, 풋고추를 먹으려고 지금 기분이기 때문에. 고추는 아직은 괜찮네요. 수박도 정리하고, 오이도 정리하고, 토마토는 일단 더 지켜보기로 하고, 여기 앞에다가 이걸 싹 뒤집고, 여기다가 차각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더 씨앗파종 한번 해보겠습니다.